XSFM입니다. I, D, W, K 알았던 듯 몰랐던 르포 기묘한 이야기 자동차 업계가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았을 때도 방금 말씀해 주셨죠. 자동차 업계의 생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출할 시장에서 서비스를 더 잘해줘요. 그 시장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차지해야 되니까. 리콜을 네. 더 잘해주고 서비스를 더 잘해주죠. 한국 자동차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불만이 많으시면은 외국에 자동차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밖에 없죠. 네. 세계화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지요. 음. 한국의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일본을 불매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개개인의 권익을 좀더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비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죠. 어떤 이유로든 일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검열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지금처럼 잘 막아낼 수만 있다면 한국 국내의 일본 불매는 실로 보기 드문 불매 운동 성공 사례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방송 처음부터 자주 얘기하던 어 평균치의 대중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고 싶어요. 내 선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내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요즘 어 점점 더 맥주값이 싸져서 결국 세금을 올린다 올린다 소문만 많이 나고 어 이상한 기사만 많았지 점점 더 싸져서 이제는 결제수단에 따라서 4,000cc에 15,000원까지 살수 있습니다. 네, 뭐 제휴카드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렇게까지 됐죠. 그거 조금만 더 내리면 물보다 싸지지 않나요? 지금 이미 에비앙보다 쌉니다. 에비앙보다 어... <laughs> 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포주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겨가지고, 네. 예, 또 기존 맥주에 거의 반값에 달하는 맥주 시장도 있고요. 행복한 고민들 하시는데, 한참 끌어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9월 중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8월 초만 해도, 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 편의점 가판대 앞에, 저 뭐냐, 냉장고 앞에 서서. 네. 근데, 이제는 다 비슷,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한달 동안. 내가 안 사는 건 내가 안 사는 거야. 안 사고 있을 수도 있고, 사고 있을 수도 있어. 대신에, 옆에서 누가 골라. 그랬을 때못본척 해줍니다. 네. 음. 저는 다수의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어제 장 보러 가서 마트에서 느꼈어요. 음. 어떤 분이 몰래 고르시는 음. 거예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래 고르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안 고르는 게 미안하진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정치적 선택이죠. 그래서 대신에 그 사람이 아무도 못본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 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고르지 않는 선택을 바꾸진 못해요.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 모든 작용에서 부끄러워할 플레이어는 하나뿐이죠. 그 현상을 샤이 저팬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요. 제일 나빠, 그게! 그건 정말 맥락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해, 진짜. 네. 오늘, 하루 종일, 요새, 핑클이 돌아왔잖아요? 네. 어우, 재밌어요. 자꾸 만사, 저기에 다 나와요? 저, 뭐냐, 예능에? 네. 왜냐면 그 사람들 되게 재밌거든. 그, 그렇게 웃긴지 몰랐어요.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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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얘기를 하다보면, 이혼 얘기도 하고 그러지. 음. 하루 종일, 이혼리 이혼, 이혼 언급이, <laughs> 검색 거야. 아니, 이렇게 콜라병 처음 본, 과거의 인류처럼 굴면 안 되지 언론인들이 지금 제가 얘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짜 되게 원신 일반 시민들은 다 현대인인데 언론인만 원신인 같아요. 그래 샤이 땡땡은 늘 웃긴 것 같아요. 그건 희망이잖아요. 샤이 보수 때도 그랬고 그냥 희망 사항인 거죠. 네네. 네. 아니 근데 그런 언론인 너무 웃기잖아요.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국민들에서 아주 높아지니까 야 몰래 일본 거 사고 몰래 일본 가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다. 너만 하고 있는 거야 불매운동 이런 식의 메시지를 건네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저, 되게 못 배웠나 봐요 어떤 사람한테 못 배웠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글쎄요 정규직 언론인은 꽤 배워야 돼요 네. <laughs> 적어도 전 그렇게 왜냐하면 전문성이 필요 없는 거라서 아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음. 배워야 돼요 근데 되게 정말 보통 못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샤이저 편이라고 네 평소에 이 우리가 이코너에서 하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그냥 지난 여름에 있던 일들을 계속 떠들고 있어요. <laughs> 우리가 유니클로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시민은 선택하면 선택한 거다. 네. 네, 그 존중.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 막주대 없이 떠밀려가서 선택한 거였다면, 우리는. 음 어떤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밖에 가지 못했을 거고 실제로 8월 초에 많은 진보 지식인들로부터 그 걱정에 우려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기업 좋은 일? 이거 그냥 자본 좋은 일만 해주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결론으로 끝날 것같지 않아요. 그 특이하죠 이쯤 되면 원래 옛날에는 우리는 뭘 봤냐면은 이 불명동 특수로 어디가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테마주 소식이라도 들었겠죠. 네, 그렇죠.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한국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네, 어 우리는 일본 언론에서 본올 여름 이야기, 그리고 어, 일본 업체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한 어, 잡생각. 그럼 남은 건뭐 있죠? 일본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이 양국의 갈등에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이 어색함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네. 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의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는 어, 관심이 크게 떨어져요 거의 네. 없죠 네. 양국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왜 이러죠 참 네. 2018년 한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는 약 754만 명에 달합니다 중첩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광객 숫자 계산에서는요 음. 단순 네. 계산으로 한국인의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일본을 방문한 셈입니다. 일곱 명중1 명이란 건세 명이 앉았을 때두 명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와, 이 세대에서. 잠깐만 제 주위의 친구들 생각해도 그러네요. 영유아가 포함된 숫자잖아요. 네, 인구라는 건. 네. 저는 작년까지 제 주변에 일본을 안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 과거형이군요. 네. <laughs> 754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거부했죠. 놀라운 일이죠. 네. 여기서 또 단어의, 그 정치적인 단어의 폭력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일본 관광지의 주민들이 거부했나 아니죠.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한국 시민들이 선택했어요. 음. 그치만, 이거는 일본이 거부했다고 이야기해도 한국에서는 하나도 아니잖아요. 음. 네.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아까 발언을 일본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 얄밉게 생각하셨겠죠. 우리가 언제? 해? 음, 네. 굉장히 얄밉게 생각하셨겠죠. 한국에서 35년째 관광업을 하고 계신 분도요. <laughs> 그게 아이가 초등학생이어서 그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건가 봐요. <laughs> 그걸 구분하는 게. 금지되어 있나 봐요, 어려운, 어떤 회사에서는. 어려운 건가 봐요, <laughs> 그게. 뭐랄까. 87년 체제라는 거를 정치적인 수사라고만 생각하지, 그 어떤 국가 연속성에서 거기서 한번 크게 바뀌었다라는 게 공감대 형성이 잘안 되나 봐요. <laughs>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음. 네. 754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일본 관광업계에는 사활, 죽고 사는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 법이라서 댓글로 국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laughs> 어우, 그럼요. 어디에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조국 장관도 그거 했어요. 네. 네. 옛날에는. 어디에든 있죠. 심지어 트위터 유저들이 왜 좋아하는데요. 자기는 트위터 멈추지 않겠대요. <laughs> 괜찮아, 또. 음. 네. 직접 하잖아, 지금은. 그렇죠.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고 학력의 고조를 가리지 않죠. 한국인 관광객 감소를 전하는 일본 뉴스에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돈도 별로 안 쓰는 한군 한국 관광객이 붙어 있어요 앞에 무슨 서술이 돈도 별로 안 쓰는 한, 그냥 한국 관광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될까요? 다른 나쁜 말뭐 <laughs> 네. <laughs> 하나 붙어 있어요 돈도 별로 안 쓰는 한국 관광객에게 편중된 영업을 한 관광업계도 문제다 내부를 때리죠 관광업계 여러분 너희들이 잘못했어 위기는 기회다. 한국인이 오지 않으면 숙박시설과 항공편이 그만큼 비일 테니, 1인당 여비 지출액이 많은 다른 국가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소니의 CEO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laughs> 왜요? 왜요? 소니가 부활하는 방법 아세요? 적자가 나지 않게 여러 산업에 공평하게 투자해서 다 이익을 내면 돼요. 그거잖아요. <웃음> <웃음> 한 사업에 평준되지 않게 골고루 모든 사업에 투자해서 다큰 이익을 내면 돼요. 네. 얼마나 큰 전략이에요. 네, 그죠 장사가 잘 되면 돼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발상이에요. <laughs> 이 사람이 손희의 CEO가 되면 일본은 부활할 수 있을 텐데. 어,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어, 머슴으로도 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네. 답답한 이야기죠. 먼저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돈도 별로 안 쓰는 한국 관광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네. 일본 언론에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2018년에 일본 관광청의 통계를 보면은 숫자가 좀 나옵니다. 각국의 1인당 여행비 지출액은 중국이 22만 3,640엔. 이백이십만 원이 넘어요. 음, 그 미국이 이, 네. 네, 미국이 십구만 천삼백오십이 엔인데 한국은 칠만 칠천 오백구십구 엔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제가 일본 가서 쓴 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네. 대만이 십이만 팔천육십구 엔이고 홍콩이 십오만 사천사백육십 엔이니까 한국은 대만보다 훨씬 적고 홍콩의 반 수준이에요. 네. 일인당 여비 지출액.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명 와서 일본에서 칠만 엔 정도를 쓰는데 홍콩인이 한명 오면 십오만 엔을 쓰고 중국인은 이십이만 엔을 쓰고 미국인은 십구만 엔을 쓴다니까. 네. 그러니까 음. 한국은 유일한 백만 원 언더네요. 네. 효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우익 여러분들은 저 자리에. 빈 자리가 비었으니 돈을 많이 쓰는 미국인 유럽인으로 저 자리를 채워라라고 구국의 전략을 설파하죠. 네, 네 물론 뭐이 문장이 워낙 아스트랄해서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만은 그 전에 그래도 이 여행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지나갈 문제는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가까운 나라는 자주 가고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주로 자유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다른 형태, 즉 패키지보다 돈을 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다른 1 0 0만원 넘게 쓰는 다른 나라 있잖아요. 네.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20대가 일본으로 많이 가는지도 알아보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한국은 워낙에 많은 쪽수가 가다 보니까 뭐 고등학생들도 그냥 갑자기 얘기 나오면 그냥 가져 다음다. 그 네. 저기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음... 네, 장보고 오잖아요, 그냥. 자, 통계 함정이 보이네요, 어느 정도. 아무튼, 근데, 이건 안 알아보고, 에, 우리 그, 온라인의 우익 제군 일본 분들은, 아, 저 자리를 미국인과 유럽인으로 바꿔 끼면 된다! 네. 그리고 참,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문장 사이의 행간에는 백인으로 채워줬으면 싶은 그 백인 컴플렉스가 담겨 있어요. 그거를, 아... 아니 보통 이 댓글에서도 중국인이나 대만인으로 바꾸라고 얘기 안 하고 동남아시아도 거론 잘안 하죠. 그러게요 중국이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일본 우익 일부 세력의 백인 콤플렉스를 일본 우익이 자각했을 때 일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본인 청취자가 계시면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그, 백인 관련된 컴플렉스가 왜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며, 있는 주제에 그렇게 짓지 않은가, 고민해봤는데, 이것도 이웃에서 건너 들어온 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물론 이 구국의 전략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국가 지역별 여행비 지출 총액을 보면, 1위는 당연히 전체의 34.1%를 차지하는 중국입니다. 여행비 지출 전체를 보면 중국이 1조 5,370억엔을 썼습니다. 15조. 자 모수가 많죠. 거기 관광객은. 네. 모수가 많고 1인당도 많이 써요. 네. 이길 수가 없죠. 음. 2위가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5,842억 엔을 썼어요. 5위가 미국인데 2,890억 엔으로 떨어집니다. 미국인이 1인당 19만 엔을 여비를 쓰는데 2,890억 엔이 총수라는 란총수 거예요. 한국인은 1인당 7만 엔 밖에 안 쓰는데 5,842억 엔으로 미국의 1.5배 정도 써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해서 꾸준히 소비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왜 한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갔는데요. 그렇죠. 국내여행 가는 거랑 돈 차이가 크게 안 났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한국의 관광지 탓을 해도 좋은데요.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아니 일본 논리가 모든 걸 깨버립니다. 제일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관광지 탓이 아니고 제주도를 가는 거랑 일본이랑 가는 거랑 별로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요. 제주도가 비싸서가 아니고. 네. 어느 공항 쓰셨나요, 일본 가실 때? 김포. 전, 전 인천이요. 김포 인천. 네. 김포 인천 쓰시죠. 그리고. 김해도 출항이 훨씬 많고요. 다 아시는 거죠. 한번 가보시면 경험을 하시죠. 공항까지 가는 게 가장 멀어요. 네. 공... 일본은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일이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보다 길게 걸리죠. 물론이죠. 공, 비행기를 타고 있는 순수한 시간은 두 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공항에 가서 두 시간 안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공항에서 수속을 하잖아요. 네. 짐도 체크해야 되고 이것저것 절차가 많잖아요. 게다가 일찍 가야 되잖아요. 네. 공항까지 가는 시간 이만큼 있고 비행기는 잠깐 타고 내리죠. 그렇죠. 솔직히 왜 국제선이기 때문에 식사가 나오긴 하지만 식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이 드는 노선이죠. 음, 네. 일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일본 노선 타고 기내식 먹으면 후회합니다. 내려서 먹어야 되는데. 한길 포기했거든. 그렇죠. 그렇 근데 또 줘! <laughs> 주는데, 됐어요라고 말할 용기가 난 아직 없어. 나는 해외를 자주 안 가보는 사람이거든. 막, 막, 막 되게 없는데. 그 그래, 먹고 후에, <laughs> 그또 그래, 배고프니까 다 먹어. 네. 이런. 공항에 내려서 도쿄까지 가는 게더 길었던 것 같아요. 나리타를 쓰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수도권 간에 두 시간이면, 플라이트 두 시간이면 갈수 있는데다가, 게다가 저가항공산업이 발전이 더해지면서 일본 여행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조금만 무리하면 즐길 수 있는 주말 컨텐츠가 되었어요. 네.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로 일본에 들어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요일 오전까지만 여행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귀국해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코스로 자리 잡은 거죠. 네.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대신할 국가를 일본이 찾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열도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장 되면서. 그 그, 이렇게. 네. 그니까, 땅이 이사를 가지 못하면, 사람들이라도, 음. 하와이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 그러면, 그래도, 거를 그, 거기로 가죠. 그러면 <laughs> 지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인이랑 유럽인들로 채워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laughs> 대서양 어디 한복판으로 가시든가. 네. 일본이 국토를 이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한국과 일본은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된다는 라것 말에 당위를 주죠. 네, 네. 우리는 이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네. 아니, 가까운 거는 얘기해서 뭐예요? 국토에서 국토가 보이는데요. 일부 우익들이 좋아하는 백인들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자라고 이야기를 그들이 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확 늘지 않느냐 하면은, 음. 눈에 띄게 적은 1인당 여비 지출에,에는 경제발전의 이면도 있지요. 한국에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고소득층의 전유물도 아니고 주택을 사듯이 몇 년간 몇 달간 적금을 부어서 떠나는 일생일대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말이지만 한국이 지금 젊은 층의 해외여행 가기 딱 좋아요. 왜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외여행 가기 청년들이 좋은 시기는 고도 경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제가 둔화돼서 침체되면 돼요. 돈 모을 이유가 좀 없어졌을 때. 빈부격차가 늘어났을 때. 음.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물론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가용 자원 모두를 어디에 썼냐 내집 마련 통장에 집어넣어야죠. 투자를 했어야 됐죠.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던 시절. 내가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면 저기 서는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 해외여행 참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네. 하지만 지금. 20대 중에서 내 월급을 모아서 지금 내 직장이 있는 곳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해외여행 가는 돈 정도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돈이 아니, 아니게 된 거예요. 예, 삶을 바꿀 네. 요소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음. 내집 마련이라는 거국적인 목표 안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꽃, 문화가 꽃피던 시절과 지금은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1 0년 단위 장기적인 저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가 소비를 억제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면은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청년들의 철학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죠 제가 이~ 저~ 작년 설에 그~ 소확행에 대해서 비웃다 말고 네. 이거 고만 비웃어야겠다 생각이 든게 어~ 보수 언론이 일부러 먼저 꺼낸 단어들 중 하나였어요. 소확해 음. 근데 이 단어는 그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개념인 거예요. 딱 봤더니. 네. 음. 그래서 아이고 그만 놀려야겠다. 이게 하루키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개념아니요 그런 도 있죠. 예. 달관 세대랑은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보수 언론이 달관 세대를 침투시키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은 알고 있지만 <laughs> 그렇죠. 일본 여행은. 소확행의 상징이었어요. 일본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점심에 적당히 먹을만한 프레자즈 식당의 메뉴가 한끼한 한 500엔 전으로 해결이 돼요. 두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 네, 저, 도 이제는 압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이 가보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어디를 가셨죠? 오사카를 가셨나요? 네, 저는 오사카였어요. 오사카 여행이 각광을 받은 이유 중에, 전 이것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도쿄를 당연히 많이 갔었죠. 많은 사람들이 도쿄를 한 번씩 가봤어요. 네. <laughs> 그것도 있고 또,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가려고 하는데, 도쿄는 후쿠시마에서 좀 가깝다라고 했을 때, 오사카가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로 부각이 됐죠. 네. 그래서 오사카에 상당히 많이 갔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조금 남부로 내려가 볼까요? 남부 지역 사람들에게 서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음. 후쿠가라든가, 뭐, 큐슈라든가 이런 곳은 네.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서일본이 특히 관광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음. 한국과 일본의 그, 가격이 되는 위대한 영화가 있죠. 러브레터 때문에, 홋카이도는 언제나 각광받는 관광지입니다. 음, 네. 이런 지역들이죠. 도쿄는 부동이고 오사카가 있고 서일본과 홋카이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들 가시죠. 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어떻던가요, 일본? 무시무시하게 잘 살던가요? 그 아니 벽에 금을 칠해놨던가요? 아니요. 막 자동차가 그 전부다 그 자동차 사, 경차예요 네, 바퀴에 금이 달려있다가 그러던가요? 아니요, 휠 되게 작아요. 그리고, 방이, 저는 친구도 살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을 마련했대요. 네.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네. 저희 스튜디오만 한 거예요. 방짱 작아요. 네. 아, 그, 바깥 말고 안쪽 부스만 하다고? <laughs> 네, 안쪽 부스만 한 거예요. 합해서 다. <laughs> 아, 이만해요? 아니, 근데 거실, 화장실, 신발 벗는데 현관이 다 들어있어요. 어. 이만 이 스튜디오만하다고요? 네, 네. 어, 굉장히 넓은 곳을 잡으셨군요. 아, 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을 구했는지 드디어 너는 모를 거라고. 어, 아, 예, 음, 이 정도면 굉장히 넓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을 네.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맛있게 먹은 거는 300엔짜리 규동이었어요. 이게 세계화의 명과 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일본에 가봤잖아요. 음. 아까 말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한국인의 가슴에 어떤 불을 당겼다면 그 중에 하나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우리보다 7배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라는 거. 굉장히 큰 자신감이죠, 청년 세대에게. 일본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네. 일본 언론이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음. 7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왔다는 거. 특히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아, 요번 주에 부장이 너무 짜증나게 그렸으니까 주말에 한번 갔다 와야지라고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 평소에 먹던 것보다 싼 규동을 먹었다는 거. 한국인은 일본의 정치 세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을 잘 안다. 가서 봤으니까요. 네. 안다는 건요, 보통 무섭다에 반대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무섭다는 거죠. 네. 큰 오판이었어요, 다시 말하지. 음. 어, 교동 안 무섭던데? 그니까요. 러 음. 300인인데 먹을만 하죠. 그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음. 3,000원에 먹을만 한거뭐 있어요? 3,000원짜리 지폐 그, 씹어먹는 거. 일단, 3,000원짜리 지폐는 없고요. 아, <laughs> 1,000원짜리 지폐 세 장이고요. <laughs> <3장>. 네. <laughs> 제가 아까 먹었던 그, 편의점 김밥? 아, 맞다. 나, 나도 오늘 저 삼각김밥 먹었구나. 시간 없어가지고. 네. 네. 삼각김밥하고 편의점 버거 하나 사 먹었는데 둘이 앞에 삼천 원이 넘었어요. 음, 네. 근데 환율 로치면 비슷해지겠죠. 근데 규동은 그럴싸해요. 따뜻하고요 일단. 네. 아, 맞아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 50엔 추가하면 노른자를 주더라고요. 그 조리가 네. 방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싸고 적당히 갈 만한 여행지였어요. 갔다 오면 내가 행복해지는 여행지였고요. 그래서 각광을 받은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갔다 오니까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일부 행은 행복이란 말로 끝나요. 일본을 여행하는 것이 불쾌한 일이 되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일본을 찾을 이유가 없어져요. 코노다로, 그, 일본 외무상이 7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양국이 정부 사이에는 어려운 문제의 직면에 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라고 강조도 했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각한 자충수죠, 이건? 네. 왜냐면,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은, 화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물러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음. 그냥, 서일본과 오키나와 주민 여러분, 저희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말고 다른 메시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 아까 오키나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혹은, 한국 청년들에게, 그건 그거고 와서 돈 써라는 말로 들리죠 그죠, 그죠. 그죠, 야, 야. 다 생각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생각 없는 게 아니네 그치만 너네라도 생각이 없어야지 <laughs> 좀 오지 않으련 그건 그거고 와서 돈을 써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사이 교류가 중요하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말하는 건 몰라요 가르치려 드는 거죠 네.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지 이 사람이 싶었어요 정말 비록 내가 심정적으로 불쾌하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참고 분석해서 꾹 억누르고 주말 여행지 고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laughs> 냉철하게 국민들의 사이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일본 여행을 갔다 오겠어. 양국 관계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간 교류가 중요하니까 내가 민간 외교관이 되었다는 역사적 신념을 가지고 가기 싫은 일본에 억지로 가기 위해서 몇주 동안 모은 여금 여행 자금을 써서 일본에 티켓을 사겠어. <laughs> 음. 그리고 여행지로서 일본은 여행지로서 일본은 대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차피 나 재미있자고 가는 여행인데. 네. 일본, 안, 일본 지금 가면 불쾌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동남아 여행 가겠다. 베트남을 어느, 가도 되고, 태국을 가도 되고, 홍콩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는 한국 청년의 모습일까요? 네. 일본 정부의 저런 태도가 저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국, 그렇죠. 민간교류 어쩌고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음. 일본의 장점 아까부터 반복하지만 가깝고 저렴하고 다녀오면 기분 좋은 여행지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다녀오는 것이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가 사라졌어요. 네, 이거를 한국인 관광객이 주는 걸 보고 일본 언론에서 별의별 분석이 다 나왔어요. 한국 사회의 동조 압력에 대한 논문 하나 쓸 기세의 기사도 나왔고요. 서로 눈치 본다는 거. 동조하라는 압력을 사회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 국민들의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군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뭐, 동조 압력이라는 거, 뭐, 별의별 심층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어려운 분석을 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서예요. 네. 기분 나빠서 왜이 간단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는데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예요. 한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굉장히 어려운 뭐펜시한 놀라운 위대한 말들을 늘어나요. <laughs>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직장 상사가 가르치려 드는 게 짜증나서 주말에 기분 좀 풀고 싶은데 그 나라 정치가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요. 왜 가요? 그쵸? 거기를. 네. 기분 나쁘잖아요. 달리 말하면. 일본이 다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싶다면 그 요소를 제거해야 되죠. 그건 일본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행하는 것이 불쾌한 지역이 아니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건 TV에 나와서 일본의 정치가가 한국 국민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훈수를 드는 걸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냉정하게 10년 동안 안갈 수도 아, 있겠죠.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흑까지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행 산업이란?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기분을 나쁘게 해놓고는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네. 게다가 그 여행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은 여행 계획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은퇴 기념 여행일 가능성이 있으니까한 네. (10년) 정도 꿈꿔왔던 음. 내가 은퇴하면 아시아에 가보겠다 음. (200만 원을) 쓰고 아시아의 나라를 한번 가보겠다 수준에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한번 부딪혔다고 트럼프랑 아베랑 싸운다고 안 하긴 어려운 큰 선택일 거예요 네.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거. 플라이트 시간 (10시간이) 넘어간다는 거 네. 다음 달 가실 계획이셨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죠. 네. 그게 중단하는 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나요 본인에게? 없었어요. 그냥 그돈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네. 심지어 아, 취소 수수료도 없었어요. 수수료 가고 하고 취소했거든요. 네. 없었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더욱 한국과 일본은 한국의 관광업은 기분이 좋나 나쁘냐의 산업이에요. 음. 기분 좋은 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번 더 가보는 거고. 저번에 갔을 때 즐거웠으니까 한번 더 가보는 거고. 네. 그걸 이렇게 크게 제거했으면은 이걸 회복하는 건 볼은 일본에게 가죠.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될 문제죠. 이 음. 네. 오고 싶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오고 싶을지 말지는 손님이 정하잖아요. 네. 근데 오고 싶게 만든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마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참. 여행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라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할 때.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제력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졌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꺾이던 시절. 언제입니까? IMF가 지나고 그것을 수습하고 난 뒤. 보통은 참여정부 이후였어요. 그때부터 외국의 관광청들 광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음. 그중엔 일본도 있었습니다. 네. 웰컴이었죠. 지금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관광청의 광고들 많이 없어졌죠. 음. 더 홍보 안 해도 충분히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이제 쓸쓸하게 일본 관광청 광고만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그건 소용없을 거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해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네. 한국의 7분의 1이 들어올 정도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집에서 식구들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음. 올 봄에 제가 저를 데리고 그 일본 구경을 못 시켜줬으면 저를. 너는 평생 못 가볼 뻔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서 본게 대단치 않았습니다만은 긴 기간이 아니라서. 이거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어, 오사카는 인구에 비해서 시내가 무척 좁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건설 패턴이 그러하듯이 고층 건물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 그렇죠. 따라서 밀집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사는 곳도 상업시설도. 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은 곳이에요. 음. 그런데 발리딜 틈 없는 곳들은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는 사람 상당수는 한국말을 합니다. 도톤보리 강가에서, 어, 누구 사진 찍을 때 글리코맨 앞에서 비켜주는 사람. 네. 셋중 둘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지금 들은 얘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가기 되게 힘들겠다. 앞으로 오랜 시간. 네. 그 생각은 드네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보이콧에 관해서 한국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적어도 2019년 9월 현재까지 한국 소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비 행태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매우 건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의 돌출 행동, 예를 들어서, 그,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던가,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말을 건다던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돌출 행동이 있고 뭐 법이 정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동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 일부 행동을 제쳐놓고 생각하면은, 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매우 건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샤이제팬 같은 기사가 더 이상 안 나온다면요. <laughs> 음. 그리고 일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만 한다면, 개인의 행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정말 위대한 운동의 무브먼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거대한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동의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결론에 동의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의 흐름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눈앞의 이익을 잠시 접어두자라는 발상을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억눌러 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립에서는 저는 한국에게 도덕적 우위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도덕적 우위의 근간에는 한국이 역사적 사실의 피해자였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역사적인 피해자였다는 것을 조금만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일본 제국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제가 그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는 추정치를 최대로 잡으면 20만 명 정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945년에 일본의 인구는 통계 따라 다지만 7100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인 최대 추산치를 모두 합쳐도 34만 명이고요 인구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본 제국의 위대한 승리인지 뭔지를 위해서 인구의 0.5%도 되지 않은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승전,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판단을 1940년대 누군가가 했고요. 그 결과가 전후 70년인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유산을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죠. 저는 이 판단, 국가의 승전을 위해서 0.5% 이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부정하는 것에서 전후 현대사가 되, 시작되었다고 인류가 현대에 진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 일본과 무역 분쟁에서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국가적인 거대한 목표 아래에서 개인의 행복은 잠시 접어두자라는 사고가 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국가적인 담론을 개인의 행복 앞에 두려는 유혹을 억누를 수 있었을 때 경제력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 의의는 결국 개개인의 행복을 조금씩이라도 증진되는 형태로 사회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큰 도덕적 의의 요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분쟁이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개개인의 행복이 조금씩이라도 증진되는 형태로 무사히 막을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늘 그때 하시던 말씀 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사카 말, 식당집 책 빌린 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쓸모없군요. 보긴 열심히 봤어요. <laughs> 재미는 있어서. 먹는 얘기 나오는 책은 재미있거든. <laughs> 네. 책 보는 건 문제없어요. 한국인 셰프가 쓰신 책이었어요.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김묘한 이야기 에피소드 중간에 이 하셨던 말씀, 단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쓰기 좋아했던 단어. 1억 총력. 네. 우리는 그런 말 쓰는 거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네. 네. 경계하죠. 경계하죠. 그게 심지어 조직가들마저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일사불란 하는 거안 좋아합니다. 되게 안 좋아합니다 따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지금 들은 이야기도 제가 가장 바라는 건 필요 없는 이야기일 경우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얘기이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살짝 있어요 우리. 네. 문학인이 말이요 그 점심 찍, 점심 먹으러 갔다 사진 찍어 올린 걸 봤는데 저도 비슷한 팻말을 봤거든요 그걸 좀 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내에 뭐 라멘집이 붙어있는 팻말 같았어요 라멘집입니다 네. 저희 업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지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위안부 재단의 해산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무역제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본 맥주를 철수시켰으며, 위안부심터인 나눔의 집에 정기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말에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다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폭력으로 다가오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어느 정도는 한물간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음, 2019년의 사회의 움직임은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뒤져 봤어요. 라면용 면들이 다양합니다. 네, 지역마다 달라요. 상당 부분 국내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동네에 그 많은 재면소 아시죠? 거기서, 어, 라면용 면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라면에 면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차슈. 차슈 국내 기술로 100% 가능합니다. 음. 제가 이번에 알아냈습니다. 시장장악은 끝난 수준이더군요. 나머지도 일본 원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서 최대한 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개인을 다 끌어안으면서 이 규모가 큰 싸움을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 답은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입니다. 문화 얘기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려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진짜입니다.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아직 못 봤습니다. 음. 온오프 전체에서요.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80년대 n l 들은 그랬죠. 알파벳 적힌 티셔츠도 입지 말라고 시켰죠. 콜라. 콜라 못 먹게 했죠. 네. 아, 지금 콜라를 지목하셨어요? <laughs> 네. 콜라 못 먹겠어요. 그, 요파 씨의 사연이 있지 않았나요? 미제 똥물? 맞아요. 우리 동네의 이웃을 비슷한 이유로 벌하려는 사람도 없거나 적습니다. 제 생각엔 극히 적습니다. 언론에 저거밖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음. 저 원시인들이 저거밖에 못 찾아낸 걸로 봐서는. 샤이저팬는 찾아냈지만. 전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집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일본 문화가 자민당이 아닙니다. 일본인은 1억 남짓인데요. 아베는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아베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뭐그 일본의 기득권, 뭐 언론 다세 봐도 이렇게 표현해 보죠. 한 줌도 안 됩니다. 어, 저는 동의합니다. 하신 말씀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인류의 보편가치라는 지점에서 이번 여름을 돌이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도덕적 우위는 한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류의 해악을 끼친 세력은 반성해야 할 거고요.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세력은요. 한 줌도 안 됩니다. 기득권은 어느 정도 쥐고 있을 뿐. 그들의 생각이 아주 계산적이고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의 집합체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한국 국민들이 움직여주기 전까진 밝혀질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움직임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집단적 폭력이 발견되었느냐.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laughs> 제가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순수한 선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걱정해야 할 만한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 걱정해야 마땅한 문제들 별로 못 봤다. 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이 늘 똑같아져가지고 좀 시시해지는데요. 국민들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 아니다. <laughs> 그리고 도쿄의 신문가판대에서 보았더니 일본도 아, 한국의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네요. 네. 양국의 국민들 혹은 자국의 국민들이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시민들보다 더 주먹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걸좀 봤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음, 저는 이 원고를 써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안 건드리잖아요. 어, 그죠. 네, 물론 한 달은 지났습니다만. 네. 한달 지난 거안 건드려요, 저희가 잘. 그렇죠. <laughs> 네. 뭐랄까 전체적인 방향성과 다르게 굉장히 핫한 주제였죠. 네. 네. 워낙 같해서요 여기저기 마이크로 편집이 좀 들어갔는데요. <laughs> 그래도, 어, 네티즌의 의도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그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너무너무 동일하기 때문에요 양국이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의 평범한 점심 때밥 먹으면서 TV 보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 했는데. 하는 게 많... 만... 답답한데 지금도 더 답답한 게 맞을 것 같은 게 저런 내용의 TV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박근혜나 지금 정부나 처음 생각될 거 아니야.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있지 않다고요. 음. 네. 그러게요. 아씨, 자꾸 제가 제 눈에 물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양쪽이 언론이 정신 차리면 <laughs> 해결 되겠는데요. 제생각엔요 그게 늘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네,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네요. 음. 네, 시작이 거기였으니까. 시작과 발단이 다 거기네요. 네. 전개도 거기예요. 음. 세상에.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땡땡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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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나 진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음. 네, 그 여름을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툭하면 싸워왔던 이웃 국가, 세상의 모든 이웃 국가들이 늘 그랬듯이 꽤 오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 또할 얘기가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네티즌님과는 음곧또 뵙죠. 네. 방금 날라온 따끈따끈한 도쿄 신문 가판대 근처에서 날라온 네. 따끈따끈한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말을 보내셨습니다. <laughs>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그,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 뽕을 뽑기로 해서요. <laughs> 한국에 있는 동안, <laughs> 네. 네, 오버클럭으로 돌리기로 해서요.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해드립니다. 네, 이미 이긴 시간을 하루에 넣어을 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우리 가족 오메가3 충전은 트루패밀리 오리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2015년 9월 19일입니다. 어, 일본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집단적 자의권 행사를 담은 안보법안을 표결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네. 일본 민주당 등 야당은 어이 등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는 아저씨가 설명을 해 줬죠.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에 대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 의장 불신임 결의안 평화안전법제위원장, 그 평화안전법제위원회가 있을 테니까요. 네. 평화안전법제위원회 위원장 문체관 등을 제출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으나 자민당은 전날인 18일 안보법안특별위원회에서도 법안심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날인 19일에 야당에서 제출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마자 그 직후에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법안을 표결했습니다. 네. 이 단상을 스하고 표결하는 당들을 보통 연정한다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표결을 보통 날치기 통과라고 하지요. 오번지 오래됐네요. 우리나라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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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까요. 네. 같은 시간에 고마운 국... 새누리당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국회 주변에는 4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 인파가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관습에 비하면 되게 큰거 아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 법안 표결 전으로도 시위가 이어지고 내각 지지율이 30%로 아베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음. 어 이때는 아베가 이거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난 시간에 데스님이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은 네그 지지율을 담보로 한 행동이었죠. 음. 그렇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이게 어느 외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칼럼에서 본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일본인들은 돈낼수 없는 곳에는 모이지 않는다. 음. <laughs> 콘서트, 야구 경기 이런 게 아니면 네. 한 번에 모이 모집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이 4만, 숫자 큰 거군요. 4만 명은 굉장한 숫자였죠. 네, 어, 자위대법 개정안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음, 다음 시간 예고라고 해둡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2015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네. 그러네요. 아베 총리는 내년 올림픽 게 막사를 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네. 그거는 이, 이게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그건 뭐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2017년에 어, 이번에는 저 자민당 말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봅시다. 네, 자유한국당 이철호 단장을 비롯한 북핵 대응 위기 특사단. <laughs> 2017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거 아저씨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저한테. 얘네.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이제 몸 발리는 특사단 이런 거? <웃음> <웃음> 예전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저는 <laughs> 본 아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여행 가고 싶으면 뭔 이름을 못 지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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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유 없는 이름이죠? <웃음> 네, <웃음> 네. 어 거기 가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국내의 70%라고 거짓말까지 했지만 귀국해서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 아 <laughs> 가서 공무원 관리들이 공무원인 걸 알아왔어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공무원을 만내러 가서 돌아와서 한 말이 공무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당장 재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Yeah. 어, 그리고 자신들의 방문으로 미국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자유 한국당은 17일에 전술핵 외교의 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시동만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18일 홍준표 당시 대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면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홍준표를 당의 중앙에 배치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한국당 대표단과 함께 CIA를 직접 방문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 뭐? 우리는 공무원이잖아. <laughs>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 해구선을 네. 믿어달라. 네. 이 얘기는 사실 미국이 90년대에 줄구장창 하던 얘기여가지고 되게 질릴 텐데. 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전 세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여기서는 자체 핵무장 같은 소리는 못하고 왔겠죠? 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쏙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얼마나 유능한 줄 아느냐? 음. 그 유능함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이 PK 민주당계들은 다 은퇴했거나 음. 아니면은 은퇴 직전에 이명박계가 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네.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면 다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의 모두가 그렇다고 이제는 믿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표를 얻는 방식이 너무도 한심합니다. 2년 뒤에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가야지, 거짓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마지막 얘기는 19년 전 이번 주에 있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9년 전이면 2000년이죠? 네. 2000년 9월 19일입니다. 어, 군산 대명동에 일명 슈파리 골목이라는 골목이 있어요. 네. 지도에서는 안 나와요. 이 골목으로 치면은요. 네. 어, 이 골목에서 불이 나서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매매 여성이었고요. 가출청소년이었다가 포주에게 감금되어 생활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성매매를 위한 불법 개조 덕에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고요. 1층에 있던 업주는 밖에서 잠가놓은 철문을 열지 않고 대피했습니다.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달려와서 창문을 깨고 2층에 있던 여성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창문에도 새창살이 있어서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한 명은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공사현장 포크레인이 와서 이 창살을 부셔서 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섯 명이나.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던 혹은 가출청소년이었다가 감금을 당했던 여성들이었잖아요 자녀의 소식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소식이 가겠죠 그리고 유족들은 경찰이 아무것도 찾지 못한 현장에서 일기장을 비롯한 유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못 찾으면 보통 찾기가 쉽더군요 네 그게 이제 아, 안 보이니까요 네. <laughs> 그 일기장과 장부에서 포주의 일가족의 강금 및 횡포와 경찰과의 유착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포주는 실형, 경찰은 집유를 받았네요. 음. 포주가 아니고 포주 일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아, 이보통 포주 업종은 이상하게 패밀리 비즈니스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유는 모릅니다만 네. 그렇더군요. 그리고 2년 뒤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개복동 유흥주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서는 남성 1명과 여성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인신매매를 당하여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이었고 경찰과의 육착관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훤히 보이신다면 그 스토리가 맞습니다. 어, 최소한 재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도 일어났고 집창촌에, 슈파리 그 네. 골목이라고 하는 곳이 지도에 찾으면 없는 이유는 집창촌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비어버린 집창촌을 두고 그 인근에서 영업을 똑같이 하다가 똑같은 사고가 난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때 걸어다니다가 미성년자 출입 금지 골목이라는 팻말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안산에 살았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됐어요. 영등포에서. 네. 그러면 그 안산 가는 버스를 타고 있던 곳이 제가 타야 되는 곳이 육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걸시면 무서우니까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막 승질 내시고 그런 음. 곳이었어요. 바로 버스 정류장 뒤쪽이 그런 네. 곳이래서 제발 말 걸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커피를 사드리고 막캔 커피 사드리고 그랬던 음. 기억이 나요. 음. 네, 제가 자란 성남에도 있었거든요. 네. 네, 중동이라고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에요. 음. 네, 거기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크게 바닥에 적혀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면 저 구역 자체가 불법인 거 아닌가? 이후 이 대명동 화재 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와 포주에게 손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포주가 6억, 그리고 이를 묵인한 군산시와 국가가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단속을 제대로 안 했죠. 네, 뇌물을 받고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게참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어 이번 주 중에 한번 드렸는데, 특히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일어나고 20년이 지났네요.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취재와 공부를 좀 길게 했던 적이 2012년하고 한 15년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다, 이제 뭐,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실패해서 방송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제 주변에 언론이나 인 정치인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그분들께 들었던 그 조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여성단체나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 취재는? 음. 그래서 더 하고 싶었는데, 섭외를 음. 실패해. 하게 되더라고요. 또 계속. 저한테 그때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섭외 실패의 이유가 이분의 신변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였죠? 제가 제 풀에 어. 꺾였죠, 그래서. 네. 몇개 음. 케이스가 더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희생이 한동안 더 이어져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다. 물론, 지난 10년 사이에 적어도 성노동 환경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할 상황들은 많이 없앴거든요? 네. 그게 이 노동환경의 폭력의 전부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PT 수첩에서도 이런 거 방송하고 그랬던데 네. 어, 확 개선될 만한, 어, 민심이 모이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20년 됐습니다. 네. 성문의 특별법은 15년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 녹음도 많고요 네. 하다 보니까 녹음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다른 이 사람처럼 막... 이번 주녹음하겠대다아 그러네요. 관광지야 네. 관광지. <laughs> 그래가지고 어, 녹음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녹음 분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직 결론을 모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어, 일요일에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그, 그, 정식 회차가 주 4회 나가는 날이. 특집 편성이 되겠군요.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겁니다. 토요일까지 마감을 짓느라. 아, 그렇죠. <laughs> 네. 아무튼,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지막에 투정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은 대체 얼마나 많은 메이저 뉴스가, 메이저 이슈가 매일같이 바뀌느냐에 대한 피로를 토로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늘 격려해 주십니다. 너 이거 얼마나 피곤하냐고? 음. 저는 말합니다. 닌 몰랐나? <laughs> 네가 내 입장으로 어떻게 알았나? <laughs>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내가 <laughs> 말은 잘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들려드린 이슈에 대한 고민이 되게 길었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음, 기계의 입을 빌어 꽤 많이 하지 않았나? 네. 100%인지 모르겠지만 열심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금의 이슈에 내 의견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충실히 고민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시민. 이런 나라에 사는 건 피곤하지만 피곤한 것만 빼면 꽤나 행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몇 회야? 어, 피곤해. 336회. 그것은 아.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리터하고이승균 PD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